일단 계속해서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오케이. 그러면 유명한 가수가 뭐예요? 오케이. famous singer. 그러면 유명한 가수이단 뭐예요? singer. 그러면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안 되겠죠.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그는 유명한 배우임에, 유명한 가수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됐습니까? 일리가 없다. Can't be. 됐습니까? 춤이 나오냐? 뭐뭐 일리가 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아닐지도 모른다. May not. 이런 거쓸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May I ask 누구한테? 누구한테? May I ask you한테 무엇을? A questi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May I ask a question? May I ask your question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해도 될까요?니까 Can I ask라든지 또는 뭐 Could I ask 이런 걸로 바꾸실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may 가지고 묻고 not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애들이 어떤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should는 따로 얘기했고요. should는 따로 얘기했고요. should는 will 같은 애야, would 같은 애야? should가 will하고 같은 급이에요? would하고 같은 급이에요? 우드하고 같은 급이죠? 그쵸? 그러면, 우드가 윌이 있듯이, 슈드도 뭐가 있을 텐데. 그치? 그렇죠. 쉘이죠, 쉘.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했었죠, 뭐. 이렇게 했고, 빈칸 해가지고, 짝지어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오면 되겠다? shall이 오면 되겠죠. shall, should, will, wou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all도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잘안 쓰이는 경우가 있고, 많이 쓰이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우리 춤출래? 이런 거할때 많이 쓰이죠.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should we dance?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춤을 춰야만 할까? 뭐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해야만 되니? 보통 should we 보다는 shall we를 많이 쓰고요. 뭐뭐 해야만 되는 건가요? shall we 쓰이고요. 어쨌든 will에게 would가 있다면, would에게 will이 있다면 should에는 뭐가 있다? shall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should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나요? should는 뭘 표현할 때 쓰이냐? 뭐 should가 들어가는 아무 문장이나 하고 싶으면 뭐 you should eat breakfast 뭐 이런 표현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 안 먹으면 경찰이 와서 너 아침 안 먹었다면서 잡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뭐를 표현할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당위라는 말을 좀더 쉽게 풀어보면 상대방한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걸 상대방에게 하는 뭡니까? 충고라고 하죠. 충고. 충고 같은 것을 표현할 때 should를 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충고를 할 요청할 때도 뭐 what should I do 이렇게 할 때도 쓰이죠. 내가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당위 충고 이런 것들 할때 쓴다. 그리고 뭐 묻고 싶을 때는 뭐 내가 아침 먹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should I eat breakfast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되죠. 당연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너는 뭐 간식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You shouldn't eat snacks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뭐할때 금지의 충고를 할 때는 shouldn't를 쓰면 되죠. 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간식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뭐 간식 먹었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진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할때 shouldn't 같은 것을 쓸 수가 있다라고 should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좀긴 녀석이 나오죠. must가 무슨 뜻도 있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었죠.
그럼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게 그렇죠. have to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has to를 쓴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더 이어서 뭐 can에게 뭐가 있다면 can에게 could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must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쵸? 그 말은 can하고 could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쵸? 이게 과거형 관계죠. 근데 must는 아무도 없대. must를 위한 과거형은 없대. 이 얘기를 왜 할까? I can swim when I was three. 뭔가 틀린 문장인데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can이 틀렸죠. can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세살때 수영할 수 있었다니까 언제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틀린 문장 쓸 건데요. 오케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3시간 전에 그것을 해야만 했다, 이 말이죠. 나 3시간 전에 그거 해야만 했었어. 그럼 뭐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must가 can처럼 could라는 과거형이 있으면 그걸 써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뭐다? had to 동사 원형이라 했어. had to. 됐습니까? 과거에 뭐뭐 할수 있었다는 could고, 지금 할수 있다는 can. 이런 게 있어.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can은 could, will은 would. 근데 must는 뭐 없어.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had to 동사 원형을 쓸 수밖에 없다. 나 3시간 전에 그거 해야만 했었어. I had to do it.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만나면 이거 틀렸구나. 어떻게 고쳐, 이 다음 중 틀린 문장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 할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must는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must하고 have to가 조동사 체계, 문법 체계에서 must하고 have to가 제일 조동사 파트에서 맨날 제일 뒤에 나온다 그랬죠? 왜 맨날 제일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포커스 43회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저 포커스 43회에 나올 얘기긴 하지만 뭐 미리 다 합시다. 어차피 정리하는 거 머릿속에 지도처럼 쫙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 합니까 이제 포커스 43회 할 얘기를 미리 하면 뭡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색하죠. 그렇죠? On Sundays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그렇죠.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일요일마다 학교 가면 경찰이 잡아갑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는 일요일마다 학교 가면 경찰이 잡아가니까 그러지 마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표현인데 금지입니까? 불필요입니까? 금지죠. 근데 일요일에 학교 간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철컹철컹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어색하죠? 그래서 어떻게 고쳤어야 된다 그랬죠?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s고. 이건 무슨 뜻이다? 너는 일요일마다 학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면, 뭐하고 뭐는 같은 뜻이었지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뭐하고, must하고 have to, has to는 같지만,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은 must not하고, Don't have to는 같은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까? 뭐 할래 그러니까.
됐습니까? Okay, must not과 don't have to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얘는 금지의 뜻이고, don't have to는 뭐다? 불필요다. 할 필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전번에 수업할 때 얘기 안 했지만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하고 똑같은 게 need to입니다. need to하고 have to하고 must하고 전부 다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은 뭘 해도 되고 don't have to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돼요? don't need to 해도 되겠죠. 할 필요 없다. don't need to do. don't have to do. 할 필요 없다. 물론 뭐 앞에 he나 she가 오면 doesn't have to do, doesn't need to do 합니다. 그래서 not이 들어갔을 때 달라진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는 뭐예요? He must be a sp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는 뭐예요? He can't be a sp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스파이일 리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스파이일지도 몰라.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는 스파이일지도 몰라. He may be a sp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보다 좀 확신이 조금 더 떨어져. He might be a spy 이러면 되겠죠. 전부 다 추측하는 표현들. 그래서 얘를 보고 강한 확신의 추측. 됐습니까? 좀 길게 쓸데없이 길게 쓰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보고 강한 긍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can't를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확신의 강도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그는 스파일 리가 없어. 확신의 강도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그래서 얘는 강한 부정적 확신을 표현할 때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중간적인 그런 추측이라고 했죠. 이거는 조금 더 확신의 정도가 약하고, 이게 조금 더 높다. 뭐, 그건 느낌적인 차이라고 했습니다. 조동사는 문장의 느낌을 바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약간씩 느낌을, 어떤 느낌, 확신이냐, 허락받고 싶은 거냐, 능력을 얘기하는 거냐,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조동사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have to가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I have to finish it. I must finish it. 끝내야 만다. 뭐 she must finish it. She has to finish it. 같은 뜻이고요. 근데 어제 끝내야만 했었고 끝냈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had to finish를 쓸 수밖에 없다. must는 will이 가진 would와 같은, can이 가진 could와 같은, may가 가진 might와 같은, shall이 가진 should와 같은 형태가 없다. 오케이, 졸린 모양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순빈.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come home early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진. They must be twin brothers. 오케이, 3번은 지민이겠지. Listen to our teachers. 맞아요?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4번. 네. 승빈. Students must finish their test in 1 hour.
그래서 인 and 아웃가 무슨 뜻이랄죠? 한 시간 안에, 한 시간 후에. 그 다음에 5번 진. He has to wait for the. 이렇게 한거 맞아요? 확인하세요. He has to wait for the bus.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1번에. 예, 알겠습니다. Only today. 자, 그러면은 지인이 채점. 다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난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B로 넘어가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문제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더 할까요? 몇번 문제? 5번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5번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더, He has to wait for the bus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뭐 어떤 얘기를 더할수 있을까요? has to를 must로 바꾸면, 그 must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됩니까? He has to wait for the bus. He must wait for the bus. 뭐 지금 승빈이 의견은 그런데 지민이 생각은? 오케이. 그럼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는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슈드로 해야 된다. 왜? 오케이. 이건 문법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왜 그렇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요. 뭐라고? 뭐, wait for the bus가 그 버스 기다리다니까, he has to wait for the bus. 어떤 뜻이 들어갔어요? 기다려야만 한다겠죠. 그럼 버스 기다려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오호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는 버스 기다려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어, 승빈아. 그는 버스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동의하십니까? Does he have to wait for the bus?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예요? 뭘까요? 이러면 되겠죠. Must he wait for the bus? 됐습니까? 전부 다 해야만 하냐고 묻는 겁니다. 해야만 하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이번에 집어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줘? He has to wait for the bus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He doesn't have to wait for the bus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He doesn't have to wait for the bus. 오케이, 맞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는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죠. 뭐 기다리면 안 된답니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건 금지죠, 금지. 좋아요, 그러면. 그럼 그는 버스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는 버스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뭐겠어요? He must not wait for the bus겠죠. 전부 다 우리가 다룬 적이 있죠. He has to wait.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이거 같은 말이 He must wait 하고 똑같다.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이거하고 똑같다.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 근데 여기에다 not이 들어가면 doesn't have to wait. 무슨 뜻이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Must not wait는 기다리면 안 된다. 금지고. 불필요고 금지라고. 그러면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는 얘기부터 했죠.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그랬죠. He needs to wait for the bus하고 같다고. He has to wait, he needs to wait.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doesn't have to 하고 doesn't have to wait 하고 같은 말이 doesn't need to wait 하고 같겠죠. 이게 전부 다 얘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요. 얘도 기다릴 필요 없다. doesn't have to do, doesn't need to do 할 필요 없다. 돌아가서 이때는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must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not을 그대로 집어넣, 여기에다 not을 그대로 집어넣은 must not wait는 얘하고 같은 뜻이 아니고, 얘는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금지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어. 그럼 이 안에 뭐가 보여요? does가 보이죠? 그러니까 does he have to wait for the bus 하면 그가 버스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must he wait for the bus하고 같은 뜻이다. 근데 이 표현은 잘안 쓴다 했어요, 이 표현은. Must I? 뭐 이런 것좀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 틀린 표현은 아니고 존재는 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해야만 하나요?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죠.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He had to wait for the bus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버스를 기다려야만 했었다고. 여기에다가 이런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뭐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had to밖에 가능하지 않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여기다가 또 not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 뭐 보여요, 이번엔? 그쵸, 그쵸. He didn't have to wait for the bus last night이고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는 어젯밤에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과거에 불필요했다. Didn't have to는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 오케이,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반복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maybe 이랬어. 그러면 뭐 이런 거 양도 가르쳐줬죠. 뭐하고 뭐가 가르쳐줬더라. perhaps랑 probably. 이게 다 같은 뜻이다라는 건 내가 봤을 때한 다섯 번 정도 하면 돼. 만약에 연달아서 연속해서 내가 연속해서 알려준다면. 그쵸? 연속해서 내가 한 다섯 번만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섯 번 정도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쵸? 내용이 좀 많죠? 복잡하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조동사 파트에서 가장 어렵고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must하고 have to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 5번에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고요. 뭐에서 시작됐냐? He has to wait for the bus에서 여기까지 쭉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 했고, 그 다음에 또 1, 2, 3, 5번에 대해서 자세히, 또 몇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또 가볼까요? 몇 번? 그렇죠. 2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보겠죠. They must be twin brothers가 무슨 뜻이야? 그들은 쌍둥이 형제.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같은 표현은 뭐냐? 얘하고 같은 표현은 I'm sure that they의 완벽한 문장 twin brothers가 같은 뜻이죠. I'm sure that they are. 그래서 I'm sure that 뭐를 표현할 때 that 뒤에 어떤 뭐가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그렇죠. I'm sure that 뭘 표현할 때 확신 표현하는 거죠. 뭐난 뭐뭐라고 확신해. 제발 어떤 짓 하지 말란 얘기냐? They have to be twin brothers.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쌍둥이 형제가 되어야만 한다. 쌍둥이 형제가 뭐 되고 싶다고 되고 안 되고 싶으면 안 되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 must는 have to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됐습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have to인가요? I'm sure that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학생들이 그들의 시험을 1시간 후에 그렇죠. 끝내야만 한다죠. 그러면 I'm sure that이야, have to야, have to죠, have to. They have to finish. 그렇습니까? 그래서 must가 확신을 뭐뭐임에 틀림없단지 뭐뭐 해야만 한단지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집어넣었다. 그쵸, 뭐, 약간 뻔한 짓이죠? 뭐 학생들이 어제 시험을 한 시간에 끝내야만 했었다는 뭘 뜯어고쳐야 돼? must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그렇죠. had to를 써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must가 will이 가진 would, can이 가진 could, shall이 가진 should, may가 가진 might 같은 게 없기 때문에 had to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는 칼질하는 거네요. 쑥싹쑥싹. 예, 뭐 전부 선생님 뭐 요새 수업 방식에 따라서 전부 다 칼질하고 나서 전부 다 문장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9시 전에 학교 가는데 누가? 오케이. 반드시 가야 한다.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네요. 반드시 가야 한다. 조동사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고 어디가 보이죠.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 어디 가야 되는데 학교 언제? 9시 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 누구한테? 뭐 한다? 친절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1번하고 2번하고 전부 다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인데요. should 쓸지, must 쓸지 한번 구분해 보면, 1번은 must를 쓰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교칙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should보다는 must. 뭐, should 쓴다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근데 must의 느낌이 난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엔 당위죠, 당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hould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함에 틀림없어. 그는 피곤하다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는 피곤하다. He is tired죠. 여기다가 뭐몇 가지를 더 집어넣어서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단순하게 그는 피곤하는데 뭐를 말하는 사람의 뭐를 표현하는 거? 확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선생님 피곤한 건안 좋은 거잖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긍정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피곤한 건 부정적이 그게 긍정적 부정적이 아니라 not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법은. 그다음에 에밀리와 엘렉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는 어떻게 더 열심히 뭐 한다 공부해야만 한다. 이거는 뭐 머스트의 느낌인가요? 슈드의 느낌인가요? 뭐뭐 뭐 해도 상관없긴 한데요. 뭐 이게 어떤 긴글 속에 나와 있으면 좀더 명확해지겠지만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should가 괜찮겠죠. 뭐 에밀리하고 엘렉스한테 충고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must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 책 4권을 읽어야 한다. 누가 그녀가 얼마 동안
겨울 동안 무엇을 네 권의 책을 뭐 한다? 읽어야만 한다. 여름방학은 지나간 거야?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행사야?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행사죠. 그쵸? 그러면 이런 표현은 뭐, must 하면 should인데 어느 쪽에 좀더 가까워 보여요? 그쵸? must에 좀더 가까운데, 근데 빈칸에 뭐가 하나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쓰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5-1번. 누가? 그녀가? 언제? 지난 여름에 네 권의 책을 뭐 한다? 읽어야만 했다라는 표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9시 전에 학교에 가야만 한다. 그렇죠? 규칙이죠? 그래서 우린 가야만 한다. We must go where? To school when? Before 9 o'clock.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Before 9 o'clock 이라는 거 듣고 싶다면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너는 친절해야만 돼. You should be kind. 누구에게? To the old woman. 뭐, kind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죠. 뭐 써도 될까요? 뭐 물론 kind가 친절한 이지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You should be nice to the old woman. 답지에는 kind가 있겠죠. 친절한은 공식적으로 kind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must be very tired now 하면 되겠죠. He must be very tired. 뭐 아니야? Tired now. 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3번 He must be very tired now 하고 같은 표현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에밀리하고 앨렉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Emily and Alex should have to study. 자, 칸이 세 칸이구나. 그렇죠? 칸이 세 칸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Have to study harder네요. 칸이 칸수 때문에 여기는 must나 should를 쓸 수가 없는 칸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지? 더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지 한번 생각해보고 에밀리안 엘렉스는 귀찮으니까 우리 뭐로 바꿔놓을까? 에밀리안 엘렉스는 귀찮으니까 제이로 바꾸면 될까? 그 다음에 5번 그녀가 여름방학 동안 책 4권을 읽어야 한다. 저기 2가 보니까 뭡니까? She had to read 4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되겠죠? She has to read 이거면 돼. 무엇을 4 books를 during the summer 바카티온 될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지난 여름에 책네 권을 읽어야만 했었다는 뭘까요? She, 그렇죠. She had to read four books last summer 하면 되겠죠. She had to read four books last summer. 그래서 last summer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아, 자 이번에는 last summe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었지. 그 다음에 4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그랬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1번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에서 before 9이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When 그다음 뭐? Must we go to must you You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보면 될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이 생각할 땐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것 같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민이 생각할 땐 he must be very tired now 하고 같은 표현을 넣은 것 같아. 뭐라고 하나 더 들려요? He has to be very tired now 하고 같은 뜻일 것 같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have to study harder. 승비, study hard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렇게 Why do they have to? 이거 뭐 어떤 뜻이라고 해석하냐? Why do they have to 해석하면 될까? 이런 뜻? 오케이. 왜 그들은 해야만 하니? 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더 열심히 공부하다. 이런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5번, she has to read four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귀찮으니까, during the summer vacation은 미리 복사 좀 해놓자. 오케이. 그래서, 뭐, 지인이 생각할 때 four books라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many books? 이렇게 looks that she had to re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좀 이따 기회를 줄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she has to read four books last summer. 그래서 last summ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지민이 생각할 때 뭐라고 물으면 될까? 조금 when did she 어? To read four books. 이렇게. When they should to read four books.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난 거 있는 것 같은데. 몇 번이지? 4번에 why를? How? How do they have to? 그러면 얘를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오케이, 그럼 하나씩, 아, 참, 2번. 아니, 생각 안 났나요?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when must you go to school? 그래서 너희들 학교 언제 가야 되냐고 했더니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됐죠. 우린 가야만 한다. 조동사 뒤에 문법적 규칙 잘 지키고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거 맞고요.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9시 전에 틀린 데가 없죠? 오케이. 그다음에 how are you shoes? 자. 나는 이런 게 얘들 둘이 같이 있는 걸본 적이 없어요. 왜본 적이 없을까요? 뭐 일단 얘들 둘이 같이 있는 걸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얘들 둘이 같이 있고 싶다면 누가 어떻게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how가 kind가 how에 대한 대답 결국은 자 여기 뜻을 먼저 써봅시다.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할매한테 친절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kind란 대답을 듣고 싶었으면 제가 누구한테 그 할머니께 old woman한테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다 듣고 싶어서 얘가 화우가 됐어. 그러면 I should be가 남아있고, 이제 you should be가 있고, you는 당연히 뭐로 바뀌겠어? I로 바뀌겠죠?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얘는 I로 바뀔 거고, 그럼 묻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How should I be? 내가 어째야만 할까요? How should I be to the old woman?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How should I be? How should I be to the old woman? 할머니한테 어떻게 대해드려야 돼요?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얘가 카우에 대한 대답인 거 생각해낸 거 빼고는 나머지는 막 엉망, 뭐 여기다가 막 이런 게 있다라고 막 이러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You should be는 should I be가 되면 되겠죠? You should be는 뭐가 되면 된다? Should I be? How should I be to the old woman? 그 다음에 지금 지민이는 뭐 배우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어? He must be very tired now가 무슨 뜻인데?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해야만 한답니까? 응? 이게 그는 매우 피곤해야만 한답니까? 저, He has to be very tired now. 무슨 뜻이야?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죠. 근데 He must be very tired. 이거는 그는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야, 이거. 근데 이건 그는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습니까? I'm sure that he is very tired now라니까.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라고. 나는 그가 매우 피곤하다고 확신한다. must는 have to로 바꿔 쓸수 있는데, 나좀 배운 사람이야. he니까 have to 말고 has to야. 이러면 되는 문법이 아니라 그랬어. 무슨 뜻인지 따라서 have to, has to로 바꿔 쓸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니? 그들은 무엇을 해야만 하니 아닌가요? 공부 더 열심히 하다. 뭐 하다? 공부 더 열심히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What do they have to? Have to 조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What do they have to do? What do they have to do? 걔들 뭐 해야 돼? What do they have to do? They have to study harder.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자, 여기에 두가 두번 나오는데 이 두하고 이 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얘는 본동사고요. 얘는 여기 들어있던 두가 밖으로 튀어나온 의문 조동사고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의문 조동사, 얘는 조동사 뒤에 본동사의 원형. 그건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여기 있어. 난뭐 해야 될까요? What do I have to do? 걔들 뭐 해야 될까요? What do they have to do?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They have to study harder. 그 다음에 how many books? 뭐 이거 밑에 거 끊어내기 하면 그냥 읽어야 한다. 이거 한 덩어리 처리 잘했죠. 한 덩어리가 돼서 얘는 how many books가 한꺼번에 갔고요. 뭐몇 권의 책을 그 다음에 여기에 she has to read에 does 꺼내고 원형으로 잘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맞다면 이건 틀렸죠. 자, 여기에서 does she have to read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면 Does she have to read가 그녀는 읽어야만 하니고 she has to read가 그녀가 읽어야만 한다라면 얘가 궁금해서 how many books 됐고 여기에 들어있던 does가 빠져나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does가 빠져나간 has는 뭐로 바뀌었어요? have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when으로 처리한 건 좋았었네. 그러면 여기에 끊을 경우 그녀가 읽어야만 했었다죠? 그녀가 읽어야만 했었다? She had to read. 그럼 묻고 싶으면 여기 들어있던 뭐가 빠져나와요? Did가 빠져나왔죠? 그러면 had는 뭐가 돼야 됩니까? When did she have to read for books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직 여러분들 갈 길이 멀었군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책 읽어야만 했었니는 뭐였다고? When did she have to read? 됐습니까? 과거의 의무를 묻고 싶을 땐 did 주어 have to 동사 원형 쓴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단 did she have to read가 훨씬 낫죠. 그녀가 읽어야만 했었니는 did she have to read? 됐습니까? 그녀가 읽어야만 한다는 does she have to 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졸 시간이 있나요? 나 너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절약하다가 뭐든가요? 그렇죠. Save money가 돈 절약하는 걸까? Save time이 시간 절약한다고. 그럼 뭐 save가 뜻이 뭡니까? 절약하다라는 동사 원형이니까 앞엔 조동사가 오면 되니까 you should save time 되겠죠. 시간 절약해야 돼. You should save time. 그러면 save time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Save time.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듣고 싶으면 그 전에 보자. He has dinner가 뭔 뜻이야? 그가 저녁 먹는다죠? 그쵸?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have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해석이 그러면은 저녁을 먹는다인데 저녁 먹는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그럼 뭐하니? 저녁 먹는다죠. 그럼 그는 뭐하니가 뭐예요? What does he do?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자, you should save time에서 save time이라는 대답 듣고 싶대.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었겠어요? What should I do? 라고 물었겠어요. 자, What should I do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곧 배우게 될 표현인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 좀 하겠습니다. What should I do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 요청하는 표현이다. 충고를 요청하는 표현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충고를 요청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많이 묻지.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돼? 좀 도와줘 이러잖아요. 절대로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친구들이 날뭐 따돌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What should I do야? 됐습니까? 절대로 어떻게 나 영어 잘해? 어떻게 영어 How지? 막 이러면서 How should I do?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땡 탈락.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청할 땐 절대로 How should I do가 아니고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야? 왜냐하면 충고 이렇게 하잖아. 됐습니까? 뭐하니? 저녁 먹는다. 뭐 해야 될까요? 시간 절약해야 돼. 네, 절대로 How should I do라고 충고 요청하지 마세요. What should I do야?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to finish?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기 위하여? 숙제를 제 시간에 끝마치기 위해서. 그랬더니,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시간을 좀 아껴 써, 절약해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충고할 수 있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뭐 하기 위하여도 2학기 때 배울 거고요. 배우고 있지 않나요? 혹시 학교에서? 아직 안 배우고. 투부정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뭐 청부정사 진도 나갔을 텐데 뭐 이런 거는 배웠을 텐데 이거 안 배웠어요? 모르겠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의 영어 숙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답두 개로 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뭐도 되고 he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He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또 되고 모두 된다. He has to do his English homework. 또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1번 버전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must he do? 라고 물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버전에서 똑같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have to do? 라고 물었겠죠. What does he have to do? 뭐 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정리할 때 설명했던 shouldn't나 must나 don't have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건 뭐냐?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must하고 지난 시간에 must하고 have to가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고 무슨 뜻일 땐 똑같다. 그렇죠. 해야만 한다. 일단 똑같고. 근데 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 더갈수 있었죠. 모두 똑같다. 니트도 똑같은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얘는 must not이 될 거고, must not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don't have to,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don't need to인데 걔들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I must study hard. 난 공부 열심히 해야만 한대죠? 그러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만 합니까는 study hard고요. Must I study hard는 잘안 쓰고, 물론 뭐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Must I study hard 말고 뭘 쓰는 게 자연스럽다 했더라. Must I study hard보다는 그쵸? 뭐 Do I have to study hard. 이거를 쓰는 게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Do I have to study hard? 내가 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은 must I는 잘안 써요. should I는 많이 쓰지만 must I는 어색합니다. 그래서 must I study hard 보다는 do I have to study hard? 이거를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건데 지금 여러분 문법이니까 I will study를 묻는 문장 말고, will I study 할 거하고 똑같으니까, I will study를 묻는 말 하면, will I study 하듯이, I must study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must I study?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rian should join the meeting은 뭔 뜻이에요? Brian은 회의에 참가해야만 한다인데 참가해야만 합니까? 뭐 간단하네요. 뭐라고 하면 되겠다?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to arrive in time. Arrive in time이 그래서 무슨 뜻이던가요? Arrive in time. 그렇죠. 제 시간에 도착하다. 시간 맞춰 도착하다. 그러면 she has to arrive in time은 무슨 뜻이었는데 그녀는 제 시간에 해야만 한다인데 여기다 나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she doesn't겠죠.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겠죠.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 무슨 뜻이 된다? 그녀는 제 시간에 그렇죠. 도착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라 했습니다. 위에는 의무였는데요. 의무의 반대는 원래 뭐가 정상인데 금지가 정상인데 근데 얘는 금지가 아니고 뭐가 됐다? 불필요가 됐다. 해야만, 의무의 반대말이 금진대 라는 말을 뜻으로 설명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말은 해서는 안 된단데. 그거는 must에다 not 집어넣으면,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된다. 근데, has to에 not을 집어넣은 does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 여기에 have 대신에 doesn't have to 해도 되고, 뭐 써도 된다 했습니까? doesn't need to도 된다 했습니다. doesn't need to, doesn't have to. 오케이, 그 다음에 Student must leave their bicycles here. Student must leave. 학생들은 leave를 꼭그 뜻으로만 생각하면 해석이 어색해지죠. 여기엔 leave의 뜻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학생들이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here에다가 무엇을 그들의 자전거를 두어야만 지금은 두어야만 한다죠. le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다, 내버려 두다, 냅두다 이런 뜻이 있죠. 학생들은 자전거 여기다 둬야만 합니다. Students must leave their bicycles here. 그럼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지고, Students must not leave their bicycles here. 가 되고, 얘는 무슨 뜻이다? 학생들은 여기다가 그들의 자전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 얘는 뭐다? 금지다. 위에 거는 의무였죠. 해야만 한다. 근데 must not은 불필요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 자전거 여기 두면 안 돼요. 그리고 must not 줄였으면 뭐다? must not 줄였으면 mustn't도 있다 했습니다. mustn't. 취약형이 없는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may not밖에 없죠. 저 역시 눈치가 빠르군요. 선생님이 다음 뭔 얘기 할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네요. mustn't leave their bicycles here. 그리고 mustn't leave는 금지니까 can't leave도 됩니다. can't leave도 금지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can't leave their bicycles here. 그리고 can't leave가 되면 may not도 되겠죠. 그것도 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더 강한 금지의 느낌은 must not, can't 뭐 이런 게 강한 금지의 느낌입니다. quiet 뜻이 뭐예요? quiet. 조용한이란 형용사니까 일단 be 붙여서 동사 만들어야지 조동사 뒤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는 거죠.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 He has to be quiet. 그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during the class. 그렇죠. 수업 시간 동안이죠. during 어떤 것이죠. during 어떤 거, 어떤 것 동안. 동안 3종 세트. 주어 동사 있으면 while you sleep.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어떤 것 또는 during the class. 그래서 그날 동안은 뭐였어?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하루 동안은 뭐였어? for a day였죠. for one day 그때 어는 every야 one이야 one이겠죠. for one day for a day during the day. 오케이 그러면 does he have to be quiet겠죠. Does he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그는 수업 시간 동안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quiet는 조용하니고 얘는 어떻게 읽던가요? quiet죠. quiet 뜻이 뭐던가요? 그렇죠. 꽤 상당히 라는 뜻이죠. 그래서 quiet하고 quiet하고는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꽤 상당히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pretty입니다. 그럼 이제 초딩들한테 만약에 내가 이걸 설명하면 선생님 pretty는 그렇죠? 무슨 뜻 아니에요? 예쁜 아니에요? 그래 물론 예쁜이란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she is pretty pretty 하면 뭘까? she is pretty pretty 그녀는 꽤 예쁘다겠죠. 그러니까 뭐 pretty cold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예쁜 추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꽤 추운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quiet하고 pretty하고 꽤 상당히 이런 뜻을 바꾸고 quiet하고 quiet는 구분해 주십사.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해석하랍니다.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그래서 너는 걸을 필요가 없다야. 걸어서는 안 된다야. 어디서? 그래서 단지 위에서 걸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불필요다, 금지다? 금지.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금지니까 바꿔서 쓰이는 건 you can't walk. you may not walk. 됐습니까? 조동사 파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는 피곤하다. he is tired. 그는 피곤할지도 몰라? He may be tired. 그는 피곤할 리가 없어. Can't be tired. 피곤한 게 틀림없어. He must be tired는 I'm sure that he is tired 하고 같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루머가 뭔지는 알죠? 뭡니까? 소문이죠. You shouldn't believe the rumor. 너는 그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죠. 하지 마 충고. You shouldn't believe the rumor. 그러한 충돌을 믿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at home 뭐 이런 말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까? 불필요죠, 불필요. 그래서 don't need to 하고 봤고요. 입어야만 한다였으면 have to wear, need to wear, must wear 같은 거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얘기 할 때가 됐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동사 파트를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래머타파 1, 2, 3 중에서 뭐예요? 이 책이 1이죠? 그렇죠. 1학년 때 하는 거죠. 그럼 2학년 때 그러면 조동사가라는 제목의 챕터가 2권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3권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아직 얘기 안한거 하나 좀 이따 이게 예방접종입니다. 자, 이게 입을 필요 없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하나는 가르쳐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They don't need to wear라는 거였죠.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게 뭐냐면 They need not wear school uniforms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거 전부 다 입을 wear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예방접종이니까 뭐 살짝만 알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제 2권이나 3권에서 need not이 need만 하는 게 아니고 need not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조동사 파트에 나와요. need not이 조동사예요. need not이 두 단어가 합쳐진 조동사라 했어 분명히. 됐습니까? 무슨 뜻을 가진 조동사다? 할 필요 없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야.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조심해. need not이 할 필요 없다라는 조동사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가 얘가 she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doesn't have to wear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죠? 밑에 것도 뭐 그녀가 입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고 얘도 똑같이 she doesn't need to 하겠죠? 그러면 she 여기서 she로 바뀌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need not이 어느 파트에 나온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조동사 파트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얘가 조동사란 말이야.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다가 she can swim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she can swim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녀가 입을 필요 없다는 표현을 need not면 need not이고요. 그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need not이 내가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need not이 조동사라며. 그럼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need not do야 그래서 need not to do가 아니고 need not do. 됐습니까?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 need not이라는 걸곧 배우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 조동사니까 need not do입니다. need not do.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돼. 불필요야 금지야. 그래서 you must not open the box 하면 되겠죠. 예, 뭐 신화에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죠. You must not open the box. 그래서 이말 들은 애가 누구예요? 이 말을 들은 애가 누구예요? 세미형이었나요? 내가 생각하는 신화하고 다른 것 같은데? 오케이. 판도라의 상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쵸?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된다고 그러나요? 그 안에 온갖 인간을 괴롭히는 고난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도라가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금지사항을 어겼죠? 그쵸? 그래갖고 온갖 뭐 사람들이 인간들을 지금 괴롭히는 일들이 밖으로 튀쳐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끝이 납니까? 얘기가 그냥 마지막에 뭔가 하나가 상자 안에 남아 있었죠. 그렇죠? 그게 누구였어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알아야 돼요. 희망이란 녀석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희망 덕분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뭐할수 있다? 참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 두 번째, 내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은 should를 쓰라 했으니까 should I? Should I read the book?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일단 뭐 읽어야만 한다면 yes, you should 이럴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읽으면 안 돼부터 볼까요? 그렇죠? 읽으면 안 돼. No, you shouldn't라든지 또는 must not 이런 거 하면 되겠죠. No, you shouldn't 또는 No, you must not. 금지하는 표현. 근데 아니야 뭐 굳이 읽는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꼭 읽을 필요는 없다는 No, you don't have to. 됐습니까? 그래서 don't 뭐도 되고 don't need to도 되고 you need not도 된다. Need not to read야, do not read야. Need not 시공사였습니다. 읽을 필요 없다. Need not read. Need not to read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것들 배워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조동사 파트 워크북 가볼까요? 누가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했던가 안 했던가 하면서 책을 넘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조종사 파트 다시 한번 뭐 조종사 파트에서 선생님이 뭐 여러분한테 뭐 얘기해봐 이러면은 좀뭐 쭈뼛쭈뼛하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케이, 조종사 파트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뭔 얘기했습니까? 일단 조동사가 하는 일은 뭐다? 문장을 송두리째 바꾼다기보다 문장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정확한 뉘앙스는 못 알아듣겠네. 상황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다? 조동사다. 됐습니까? 그냥 뭐 그는 좋아한다 뭐 이러든지 그는 피곤하다라든지 그다음에 그는 학생이다라든지 너무 단순한 뜻입니다. 단순한 뜻. 됐습니까? 그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좀 바꿔서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여기다가 메일을 쓰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앞으로 좋아하게 될것 같아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will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거 가지고 뭐 피곤할 리가 없는데 왜 자꾸 핑계 대지? 아 부식이 그거 옛날 핑계 대네. 그럴 땐 여기다 뭘 넣어요? Can't를 넣겠죠. He can't be tired. 피곤할 리가 없는데 주식이 맨날 핑계 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그냥 피곤하다. 그냥 이거 여기다가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피곤하지 않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아그그 자식 그거 피곤할 리가 없는데 왜 맨날 핑곤대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그러지 뭐 엄마가 설거지 좀해 그랬더니 아나 피곤해 못하겠어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저씨죠 그쵸 엄마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 아버지께서는 잘 하신다고 했죠 나처럼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렇죠? 아이씨, 피곤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오늘 내가 11시까지 자는 거 봤는데. 그런 태도를 놓고 싶으면 can't를 넣는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이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데, 뭐. 그럼 뭐. 지금 7살이야. 그렇죠? 그럼 내년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넣을까요? 이러고 넣겠죠. 그렇죠? 내년에 학생이 될 거다. 올해 7살이니까.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거다. 됐습니까? 조동사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어떤 약간씩 의미가 바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규칙입니다. 조동사. 조동사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은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쵸.
그래서 뭐 그녀는 수영을 한다는 she swims인데 그녀가 수영을 할수 있다는 she can swim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나 집어넣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굳이 뭐다안 적어도 되겠죠 뭐나 집어넣고 싶은데 조동사 뒤에 난 넣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냥 묻고 싶을 때 조동사가 앞으로 can you 뭐 이런 거 한다 뭐 그런 거다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뭐 1대1의 구조라는 거. 그래서 어떤 얘기하고 싶다. 너는 내년에 수영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는 뭐랑 뭐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뭐랑 뭐. 능력과 뭐예요? 미래죠. 그래서 너는 내년에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를 틀리게 표현하면 You will can swim next year.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래나 듣고 싶어. When will I be able to swim? 언제 수영할 수 있게 될까요? When will I be able to swim? 좀 길죠?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동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거나 이럴 때 조심해라. When will I be able to swim? 언제 수영할 수 있게 될까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별거 없네요. 자, we가 be going to에 대해서, 그럼 we가 be going to 왜 같이 한다? 같이 한다는 얘기는 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라는 것은 어떤 점도 비교할 수 있고, 공통점도 비교할 수 있고, 차이점도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공통적인 건 뭐였다? 미래의 사실. 됐습니까? 미래의 사실을 둘다 똑같이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근데, be going to는 좀더 어떤 느낌이고, 계획된 느낌이고, 뭐 사실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추측도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will은 좀더 어떤 느낌이다? 의지, 뭐뭐 할 테다. 그렇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미래 일이나 추측, 의지와 요청을 나타낸다. 의지란 말. 그 다음에 요청. 뭐, 나좀 도와줄래? Will you help me? 4종 세트죠.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Will you help?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겠죠. 요청하면.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야. 뭐비올 확률 몇 퍼센트 좀 보인다? 한80% 정도인 걸로 보이는 거죠. 미래 추측.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비가 올 거야. It will rain. 오케이. 그다음에 I will cook dinner for you.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를 베푸는 거야? 호의를 베푸는 거죠. 뭔가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려면 뭐가 있어야지 잘해줘. 잘해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의지의 느낌이야. I will cook dinner for you. 널 위해서 저녁 요리 해줄 거야. 그 다음에, Will you pass me the salt? 뭐 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죠. 4종 세트죠.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해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be going to 공통점은 미래 시제에 쓴다랑 will과 be going to 미래는 맞는데 will, be going to는 좀더 어떤 느낌이다? 계획된 느낌이다. 그래 상대방이 굳이 뭐라고 물었는데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라고 물었어, 그렇지? A라는 애가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좀더 어떤 표현이다? 상대방을, 뭐 하는 표현, 멀리 하는 표현. 왜냐하면, 그냥 뭐할 건데? 물었는데, 뭐할 계획 끝났다라고 대답했어? 영화 볼 계획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나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막연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누구랑 볼지 정했단 말이야, 안 정했단 말이야. 언제 갈지, 뭘 볼지 다 정했으니까 네가 끼어들 틈은
없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반에서 좀쟤좀 그래 나랑 안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막 자꾸 친해지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치?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 사람 없는 게 좋은 성격이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A가 다시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딴거 하자라고 또 얘기할 수 거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엄마야? 아이고, 밖에서. 여기다 be going to를 써서 얘기하면 계획 끝났으니까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다. 소풍 가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익혀둬라 했죠? 소풍 가다, gonna picnic. 그래서 난 소풍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예방접종할 거. 방금 여러분들이 만나봤듯이 나는 소풍 갈 계획이다가 뭐 I a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곧 배울 거니까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거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해도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배우고 그이 문법의 제목은 뭐냐? 이거 무슨 시제인데? 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얘가 없어. This Saturday가 무슨 뜻이야?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얘가 없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난 소풍 가는 중이다죠, 이거 분명히. 언제 무슨 형이야, 이거. 그렇죠, 이건 소풍 가는 중이다. 지금 소풍 가고 있는 중이다야. 근데 여기에 나는 소풍 가는 중이다 그래놓고 This Saturday, 이거 언제야?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미래잖아요, 그쵸? 이번 주 다가올 토요일 날. 미래잖아요, 미래. 그쵸? 며칠 뒤야? 수목금. 한참도 남았네. 4일 남았네. 어쨌든 미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정리하자면, 뭐뭐 하는 중이다 가지고도,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뭐뭐 하는 중이다를 뭐뭐 하는 중이다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be going to 대신에 모든 계획이 끝났으면 진행형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좀 재미없는 주말로 바꿔볼까? I'm going to do my homework this Saturday는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러고 된다. 자, this Saturday 없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숙제하는 중이다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앞에는 뭐라고 그래놓고 여기는 나는 언제 숙제하는 중이다 해놓고 현재 하는 중이다 그러고 갑자기 언제를 들이대고 있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미래죠. 그러니까 아 이건 틀렸습니다. 어떤 애들은 진행형만 배운 애들은 틀렸습니다. 이건 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는 맞죠, 이 말이. 하지만 곧 배우게 될 내용에서 이게 지금 숙제하는 중이던데 이런 말하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고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지금 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할 계획이다라는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를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 표현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어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어가 보이기 때문에, 넓게 못 보기 때문에, 미래 그러면 뭐만 계속 생각하냐? will하고 be going to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not 집어넣는 얘기 했죠. 뭐. 그래서 Sam will not go with us하고 같은 말인가요? will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 그래서 won't go with us 한다는 얘기. won't go with us. 그래서 너 파티에 올 거니 이런 거 왔으니까 그쵸? 여기에 to come 뭐 going to come 아니니까 뭐겠다 will
Will you come to my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머뭇기 의지를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Are you going to come? 계획 묻는 게 아니고요. 너 파티에 올 계획이니? 라고 계획을 묻고 싶으면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 라고 물어야겠죠. 그쵸? 지민아 뭐라고 물었다고? 배는 아파 죽겠는데 선생님 자꾸 괴롭히고 맞지?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라고 알겠습니까? 계획을 물었다면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였겠지만 Will you come to my party에서 의지 묻고 있고요. No, yes I will, no I wo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can하고 be able to를 같이 하는 이유는 뭔가 똑같기 때문이죠? 아니죠. 뭐일 때만 같아요? 그렇죠. 능력일 때만 같죠. 됐습니까? 뭐뭐 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달라지는 지점은 can이 다른 뜻도 있는데 can you help me는 뭐할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청할 때 are you able to help m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는 뭔 뜻이에요? 비가 올 수도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추측이죠. 이때도 be able to가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능력 요청.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도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집에 가도 되나요? 그렇죠. 이건 뭐다? 허락이죠. 그렇습니까? 이것도 be able to로 바꿨을 수가 없다. 오직 뭐만? 능력. 그래서 can에 대해서 뭐도 있고 능력도 있고 can you help me도 있고 그렇죠 can I go home도 있고 그다음에 it can rain도 있다. 그 중에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꿨을 수가 없다. 나 능력 요청 허락 추측 중에 능력일 때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가능 능력 가능 이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 이 책에서 얘기한 능력과 가능은 같은 얘기고 허락 요청 뭐가 빠졌다 추측이 빠져 있습니다. 능력 가능 어빌리티라는 단어 얘기해 준것 같아요. 어빌리티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능력이라는 명사였죠. 어빌리티의 형용사형이 뭐예요? 에이블이죠. 그렇습니까?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명사, 에이블 할수 있는 이런 능력 형용사.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때 비에이블트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임스 캔 스윔은 분명히 제임스가 수영할 수 있다는 제임스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제임스 is able to swim. 오케이. 하지만 you can use my smartphone은 뭡니까?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바꿔 쓸수 있다? You may use my smartphone. You are able to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해줄래요 몇종 세트 해줄래요 몇종 세트 4종이죠 Can you show? Will you show? Could you show? Would you show? 됐습니까? 4종 세트 해줄래 4종 세트 그 다음에 여기다 not을 넣었을 때 일단 뭐 일단 not을 집어넣었을 때는 무능력을 얘기하겠죠. 할수 없음. 됐습니까? 또 허락해주지 않는 것도 되겠죠. 그렇죠? 금지가 허락해주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부정문의 의미는 뭐랑 무능력과 그다음에 뭐 금지와 또 뭐가 있었더라? He can't be a spy. 그렇죠. 추측도 있죠. 어떤 추측? 긍정적 추측이야? 부정적 추측이야? 부정적. 약한 추측이야? 강한 추측이야? 부정적 강한 추측도 되죠. 뭐 부정적 강한 추측 이렇게만 써놓고 있으면 안 돼. 선생님은 예문을 중시합니다.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He can't be a spy. 이게 강한 부정적 추측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Can I take pictures here? 뭐예요? Can I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랬더니 No, you can't. 금지죠, 금지. 맞습니까? I can't swim은 무능력이죠. 오케이, 그래서 Emma는 그 문제를 풀수 없다. 뭡니까? 무능력이죠. 그래서 Emma can't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능력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Emma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Can't solve the problem. 그다음에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에서 can I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May I? Could I? 진짜 많이 들었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요청이죠, 요청.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Yes, you may. No, you may not. 오케이. 요청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